각종 MT, 여행 가는 길에 빠질 수 없는 역 청량리. 7, 8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의 대표 부도심이었던 청량리. 하지만 개발이 더디고 노후화되면서 짠내 나는 서울 강북권으로 불리다 이제서야 빛을 보고 있는데, 그 과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부동산을 알고 싶다면 역사와 함께 봐야겠죠. 역사와 부동산의 만남, 역지사지 1화 청량리편 지금 시작합니다. 74년 8월 서울역부터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최초 구간이 개통되며, 거쳐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 모두의 발길이 닿은 지역 청량리. 솔직히 여기 모르겠다 손! 청량리 지명은 이곳에 있던 청량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옛날 청량사는 경복궁 동쪽에 위치했던 바리봉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숲은 수목이 울창하고 맑은 샘물이 흐르는 데다 남서쪽은 트여서 늘 시원했다고 해요. 청량한 바람이 불었다 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전까지 이 지역은 동대문 밖에 교외지역이란 뜻의 동교로 불릴 만큼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청량리는 조선시대부터 한양에 가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여행객을 위한 숙소였던 오재원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고 찾는 곳이었죠.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교통의 요지였지만, 동교로 불릴 만큼 발전이 더뎠던 이유는 풍수지리학적 측면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양의 주산인 북악산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산의 기운을 받지 못한 때문인데요. 서울 동쪽의 지세에 대한 이야기는 흥인지분의 지자가 허약한 산세를 보충한다는 뜻에서도 알 수 있죠. 정착을 하지 않고 늘 스쳐가기만 하다 보니 발전이 늦어 노후화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청량리가 비로소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899년 5월 17일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가 개통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만 해도 첨단 문명의 상징으로 대표되던 전차가 논밭만 가득하던 청량리까지 연결된 것에 다소 의아함을 느끼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비운의 왕 고종과 명성황후의 애틋한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명성황후의 능인 홍릉이 청량리에 있었는데요. 전차를 들여온 미국인 사업가 헨리 콜브라는 고종이 쉽게 홍릉을 찾을 수 있도록 노선을 청량리까지 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왕에게 했고, 고종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죠. 사람들의 내리 속에 청량리의 가장 유명한 곳으로 각인된 곳은 청량리 588로 불리는 직창촌입니다. 중앙선이 개통되며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량리 588은 서울역, 용산역 등에 있던 집창촌이 모두 없어지면서 최대 규모의 집창촌으로 알려져 있죠. 음기가 강한 청량리 588로 인해 이 지역은 화기가 뿜어나오는 매우 기가 센 지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인지 현재 롯데백화점 자리는 예나 지금이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하죠. 1960년대 대왕코노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세 번의 화재 참사가 났습니다. 대왕코노가 폐쇄된 후 여러 번 건물명을 바꿨지만 크고 작은 화재는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청량리 역사가 새로 들어서면서 이것도 같이 폐점 후 새롭게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청량리 588은 최근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돼 롯데캐슬 스카이 L65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롯데캐슬 스카이 L65는 6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인데요. 1순위에 17,229명이 몰렸고 일부 타입은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했지만 모두 완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청량리에 이처럼 고층 건물을 올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국 민간신앙에서 찾는 카더라도 존재합니다. 집창촌 같은 여성의 한이 서려있는 자리는 높은 건물을 세워서 나쁜 기운을 눌러야 한다는 믿음이 이곳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게 된 이유라는 것이죠. 물론 믿거나 말거나씩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이제 주변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곳은 청량리 지역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청량리 미주아파트입니다. 청량리역과 길 하나를 두고 들어서 있는 미주아파트 단지는 1960년대 전까지만 해도 과거 경성제대 옛과 건물로 쓰이던 붉은 벽돌 건물과 넓은 운동장으로 이뤄진 대단히 황량한 땅이었죠. 1970년대 초 라이프 그룹이 이곳을 구매해 아파트 단지를 올리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습니다. 1978년 준공된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현재 8개동 1089가구 규모인데요. 전동 뉴타운이 개발되기 이전까지 청량리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였습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 단지는 새롭게 개통되는 면목선, 강북 횡단선, T
TTX-C 등 강북 최고의 철도 교통요지인 청량리역과 불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특히 재건축을 통해 단지 규모를 1,400가구 대단지로 키울 계획이라 매수자들의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는 것이죠. 미주는 올해 42살이에요. 재개발 얘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는 나왔어요. 기둥도 나와서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진행한 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역 지정은 안 됐어요. 33평 기준으로 올 초에 11억으로 해서 실거래가는 떴고요. 갖고 있는 분들이 밀리질 않아 가격이. 그러니까 미주는 이 상태로 꾸준히 가다가 호재가 또 뭔가 뚝뚝 터진다 그러면 또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고 미주 아파트를 지나 좀 더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예전 명성황후 홍릉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남양주시로 옮겨간 명성황후의 능이 있던 곳엔 홍릉 수목원이 들어섰고 그 주변에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현재 홍릉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혁명의 심장이란 비전과 함께 2020년부터 6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량리 지역에는 한국주택사와 관련돼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고종의 후궁인 엄비가 잠들어있는 영휘원 건너편에 자리한 부흥주택이라는 주택촌입니다. 부흥주택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은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주택공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주택영단이 56년까지 재건주택, 부흥주택, 희망주택의 이름으로 3천여 채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좌취를 감췄지만 청량리 2동 홍릉단지, 정릉동 정든마을, 이화동 낙산마을에 아직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부흥주택은 누가 지었을까요? 현재의 상식대로라면 당연히 민간건설사가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흥주택 건설에는 육군 공병대가 동원됐어요. 원자재는 UN 한국재건단의 지원에 의존했죠. 이는 모두 치열했던 전쟁 직후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1955년 12월 청량리 부흥주택 완공식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각 부 장관, 서울시장이 총출동했습니다. 1956년 4월 실시된 청량리와 신당동 부흥주택 입주자 모집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 단 30분 만에 분양이 완료됐을 정도였습니다. 청량리 2동 홍릉북은 부흥주택들에 대한 매수자들의 관심도 대단합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08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 5월 7일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달성해 조합설립 인가가 난 곳이죠. 다양한 사연을 품은 청량리. 예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았지만 정작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아 낙후된 처지에 놓였던 이곳도 지금은 개발이 한창입니다. 상점벽해 청량리라는 말처럼 그 가치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